안녕하세요. 이모터즌 영어 정쌤입니다. 제가 학부에서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는데요. 러시아어를 배울 때랑은 다르게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좀 색다른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바로 패턴 외우기라는 건데 문장의 형식을 그대로 암기를 해서 그 단어들을 쏙쏙 바꿔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법 좀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할 수 있죠? 우리말만 보더라도 우리가 구사하는 문장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영어 문장에 다섯 가지 형식이다, 일곱 가지 형식이다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그 말은 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어들은 어떤 자리에 꼭 들어가줘야 되는 그 법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요 기본 규칙을 가지고 문장을 쭉쭉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비슷한 방법으로 문장 확장하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너 뭐 좋아해? 이건 그냥 우리 입에 착 감기는 문장일 거예요. 자, 이 문장이 얼마만큼 확장돼서 나갈 수 있는지 연습해 볼게요. 동사들만 살짝 바꿔볼까요? 너 뭐 알아? 너 아는 게 뭐야? What do you know? 너 뭘 믿어? What do you believe? 너 뭐 상상해? What do you imagine? 우리말로는 어떻게 생각해? 이지만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How do you think? 아니고 What do you think? 자, 이 구조를 봐주세요. What? 바뀌지 않았고요. 뒤에 동사들만 싹 한번 바꿔봤어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believe? What do you imagine? What do you think? 자, 이제 확장 시작합니다.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요 패턴 갖고 와볼까요? 근데 아까는 뭘 생각해 였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생각해 이거잖아요. What을 who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Who do you think? Who do you think? 그 다음에 내가 요것만 뒤에다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넌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개 더 해볼게요. 너는 걔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아까 넌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What? 이거를 어디에? Where? 의문사 where를 넣어줄게요. Where do you think? Where do you think? 그리고 그가 He is Where do you think he is? Where do you think he is? 자, 이 문장을 잘 째려봐 주세요. 앞에 나온 where 이 의문사가 do you think 여기에 달린 애가 아니에요. Where do you think? 너 어디에서 생각해? 이게 아니라 이 where은 he is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어디에 있다라고 do you think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Where do you think he is? Where do you think he is?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패턴입니다. 너 얘가 뭘 먹은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이 문장은 기억해놨잖아요. What do you think? 걔가 먹다.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He ate. What do you think he ate? 걔가 먹은 게 뭐라고 생각해? 다시요. 이번에는 think 동사 살짝 빼고요. Believe 한번 넣어볼게요. 굉장히 흡사하죠. 넌 이게 뭐라고 믿어? 넌 이게 뭐라고 믿어? 아까 What do you believe? 요 문장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What do you believe? 이것이 뭐라고? It is. It is. What do you believe it is? 우리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복잡하게 시제 개념까지 넣어볼까요? 넌 이게 뭐라고 믿었어? 이번에는 What do you believe?가 아니라 믿었어? 하니까 What did you believe? What did you believe? It was. What did you believe it was?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는 what을 한번 바꿔볼게요. 너는 제니가 어떤 기분이었다고 생각해? 아까는 뭘 생각해? What do you think? 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녀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냐고 뭘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냐고 그러면 what을 빼고 다른 전치사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How do you think? How do you think? 그리고 똑같이 제니가 느끼다 She felt
How do you think Jenny felt? 너는 제니가 어떤 기분이었다고 생각하니? 넌 제니가 어떤 기분이었던 것 같아? 자, 여기서도 의문사 how가 how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요. 이 how는 how she felt, how Jenny felt, 제니가 어떻게 느꼈는지 바로 제니 felt에 달려 있는 애입니다. 단순하게 야, 너 어떻게 생각해? How do you think? 아니고 what do you think?라고 해야 되고 여기서 how가 붙은 이유는 how Jenny felt 이것 때문에 how가 앞에 붙어 있다라는 거. How do you think Jenny felt? 넌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자, 모든 패턴은 What do you think?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How do you think? How do you think? 그리고 그게 일어나다. That happened. That happened. How do you think that happened? How do you think that happened? 이 책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 어떻게? How do you think this book ends?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장 간단한 것 같은데 진짜 복잡한 거거든요. 우리 입에서 잘안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입에서 뱉으면서 같이 연습해 주세요. 자, 의문사 how까지 넣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확장합니다. 내가 몇 살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 기본 패턴 있었죠? What do you think? 근데 몇 살? 이번엔 의문사가 what이 아니라 몇 살. 우리가 아주 쉽게 알고 있는 의문사죠. How old? How old do you think? 그리고 내가 I am. How old do you think I am? How old do you think I am?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 앞에는 맞는 의문사 잘 챙겨서 넣어주시고요. Do you think? Do you think? 그리고 주어, 동사. 자, 점점 복잡해집니다. 넌 걔가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니? 자, 아까 문장 그대로 연결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How old? 여기서는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니? How honest? What 대신에 how honest 넣어주시는 거예요. How honest do you think? 그리고 그 남자가 he is. How honest do you think he is? How honest do you think he is? 너는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린다고 생각해? 앞에 얼마나 빨리? How fast do you think? How fast do you think this car 달리다? 사람만 달리지 않습니다. 차도 달려요. Runs. How fast do you think this car runs? 이 문장들이 전부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여기에서 왔거든요. 진짜 길게 한번 가볼게요. 이 상자에 있는 물건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해? 이제 조금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크다고? How large do you think? How large do you think? 이 상자에 있는 물건, the stuff in this box is.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요. 여기에도 어떤 문법 사항이 존재를 해요. 동사, think, suppose, guess, 이런 생각하다 류의 동사들 있잖아요. 여기에 believe, 믿다까지. 요런 동사들을 가지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애를 만들 때 반드시 의문사를 맨 앞에 써주시고요. 얘네들을 중간에 쏙 삽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believe? Do you suppose? Do you imagin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주어, 동사. 어떤 일정 패턴인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생각하다류의 동사들. 너는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상상해? 의문사, where do you imagine?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We will meet again. Where do you imagine we will meet again? 너는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 얘가 자라서 물건이 되는 건 아니니까 what 말고 의문사 who 갖고 올게요. Who do you think? 해도 되지만 우리 아까 생각하다 다른 종류의 동사도 배웠으니까 who do you suppose?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Who do you suppose? 주어 동사 he becomes when he grows up. Who do you suppose he becomes when he grows up? 이제 요 패턴이 입에 좀 익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빨리요. 넌 제니가 어디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Where do you think? 이렇게 하셔도 되고, Where do you suppose? Where do you guess? Where do you believe?
뭐다상관없을것같아요그리고나서 Jenny is interested in going. Where do you suppose Jenny is interested in going? Where do you imagine Jenny would prefer to go? Where do you think Jenny wants to go? 주어 동사만 잘 챙겨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What do you think? 이 문장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문장으로 쭉쭉 확장해 나가는 걸 연습했는데요. 백날 남이 하는 거 들어봤자 그건 정말 남이 하는 거죠. 반드시 영작 숙제 하셔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